보이시죠? 혈관 보이시죠? 진짜 좋아요.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그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운동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다.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 자체를 늘려가 보십시오. 그래서 원래 제가 운동을 하루에 두 번씩은 잘 안 하는데 팔과 복근 운동을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이번 시즌 동안 베타알라닌 섭취를 정말 꾸준하게 했어가지고 다 먹었어요. 벌써 없어요. 두 달인가 세 달도 안 걸린 것 같은데 다 먹어가지고 오늘 저의 부스터가 되어줄 제품은 아이언맥스 EAA 100% 제로입니다. 텐션이 왜 이렇게 낮지 오늘? 이걸 먹고 텐션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 운동 그리고 복근 운동 따로 떼어서 운동한 지가 참 오래됐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팔과 복근을 따로 훈련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단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 중간중간 제가 떠드는 알찬 내용들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내용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이니까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마구 이렇게 물을 마시면 됩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제 가슴 운동하고 나서 2두 운동을 했습니다. 왜냐면 3두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3두 운동을 하면 3두 운동 중량이나 퍼포먼스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팔 운동 자체도 퍼포먼스를 좀 올리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교차되게 했습니다. 가슴 운동했을 때는 2두를, 등 운동했을 때는 3두. 그 반대로도 또 오랜 기간을 했었는데 요새는 옛날처럼 가슴이랑 2두 조합, 등과 3두 조합을 더 추천을 드리고 요새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점심쯤에 오후에 어깨 훈련을 했고요. 운동량이 많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팔 운동을 1시간 정도 할 거고 복근 운동을 한 30분을 해보려고요.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바벨컬 해보겠습니다. 바벨컬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하시되 어깨보다는 좀 넓게 잡아주세요. 많이 질문 주시는 게 팔꿈치를 다 펴야 되나요? 펴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러시는데 관절을 전부 다 펴는 동작은 사실은 초보분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숙달 됐다고 해서 다 펴라는 얘기는 아닌데 모든 근육이 그렇듯이 운동시킬 때 많이 신장시킬수록 당연히 운동 효과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동 범위, 본인의 능력을 잘 아시면 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가동 범위에 있어서는 크게 제한이 없어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쭉쭉 다 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질 정도로 피지는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근육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이 됐든 가동 범위를 크게 가져가면 더 유리하지만 근육이 긴장이 된 상태가 풀리게 되면 그거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운동 측면에서도 그렇게 효율이 좋지 않다.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 자체를 늘려가 보십시오.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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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트를 오버한 거니까. 그 다음은 덤벨을 갖다가 덤벨 인클라인 컬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그냥 둘 다 한꺼번에 합니다. 번갈아 가서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나의 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나쁜 말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좋은 말만 감언이설 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세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우진 선수나 최용춘 선수 이제 가까운 선수들은 사실 좋은 말만 하긴 합니다. 멀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가면에서도 서로 이제 서로의 단점을 그래도 냉정하게 지적을 해주고 그게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안 된다,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은 듣기 싫을지언정 남들이 하는 이제 쓴소리를 가까이 하시는 게 만약에 선수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거나 보디빌딩에서 되게 진심으로 일반일지라도 진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좀 듣기 싫은 채찍 같은 소리를 많이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바벨 덤벨 근본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운동은 듣도 보도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계속 강조하죠. 다친 사슬 운동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운동입니다. 그럼 팔 운동을 어떻게 다친 사슬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운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헬스장에 웬만하면 하나는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잡으시고
뒤로 기대시고 많이 기댈수록 좋습니다. 충격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늘려주세요. 더 넣어야겠다. 늘릴 때 천천히. 어머, 잠시. 이렇게 되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와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보기보다. 그리고 코어도 개입이 많이 되고. 숨차네. 보이시죠? 혈관 보이시죠? 네. 효과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해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자주 하진 않았거든요. 옛날에 많이 하던 거라 오랜만에 영상 찍는 김에 그냥 솔직히 유튜브용으로 그냥 안 하던 운동 한 거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근육통 내일 좀 생길 것 같아. 안 하던 거라 그렇겠지만 역대급 펌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친 사슬 운동. 오늘은 그냥 다친 사슬로만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딱히 뭐 가슴이냐 삼두냐 뭐 이렇게 타겟팅을 하진 않을 거고요. 어디가 됐든 뭐 커라 뭐가 됐든 커다라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든 커지면 성공이지 뭐. 그 다음 이제 복근입니다. 복근을 운동 시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해볼 건데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효과를 많이 봤던 복근 운동 중에 하나가 아닐까. 행잉 레그레이즈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저는 이 운동을 더 추천을 합니다. 인클라인 벤치 니업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개에서 20개 사이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리는 거 잡아 뜯듯이 늘어나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복근 운동, 굴곡을 요구하는 운동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저도 허리가 조금 불편할 것 같은 날에는 이제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좀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복근 운동 마무리 피니쉬 운동으로 많이 했던 운동인데 바이시클 크런치입니다. 다리를 들어요. 네. 이 땅에 닿으면 안 돼요. 들고